자, 킹과 제네럴, 엠퍼러, 충국공 플레이어에 합당한 인물 호날두입니다. 제가 일부러 노 코멘터리 버전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있어요. 리그마다 그골 넣었을 때 함성 소리의 톤이 좀 다르거든요. 그것도 달라요. 프리미어리그는 예 이러거든요. 라리가 라리가라고. 오 오! 이러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라리가 쪽이 조금 무서운 느낌이 있어. 약간 낮아. 더 뭔가 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그래. 근데 그거를 진짜 정확하게 언제 느꼈냐면 레스터랑 세비야 그걸 내가 보고 그래 왔잖아. 그래. 레스터 원정 팬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세비야가 2대1로 이겼거든요. 세비야 골 들어갔을 때막그 라리가 특유의 그 함성이 나왔는데 오 나와. 레스터 골 넣었을 때예 하는 거딱 보니까 와 역시 이게 그래, 프리미어리그군. 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네, 맞아 맞아. 근데 그 골을 넣고 올드 트래포드가 환호하고 그다음에 호우를 같이 하는 호날두는 호날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이 선수의 어떤 그 리턴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 후토크 때도 얘기했지만 우려라기보다 걱정? 예전의 모습이 좀덜 나오면 좀 뭔가 안타까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우리가 그때 PK 포함 한 20골은 넣지 않겠어요? 그랬잖아. 벌써 두골 넣었네.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약간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득점왕 경쟁에 같이 참여할 가능성도 충분히 크다. 이건 이미 증명된 것 같아요. 득점왕 경쟁을 할것 같습니다. 부상만 딱히 그래, 없다면. 맞아요. 그래서 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다. 최고의 복귀전을 보여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뭐 스탯은 그냥 이 정도 생각하시면 네. 되고, 제가 조금 인상 깊게 본 거는 드리블 돌파 시도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 네, 아예 0이에요, 0. 근데 난 시도도 0이고 성공도 0이야. 이 스탯이랑 별개로 내가 라이브를 보면서 생각보다 스텝 오버 한 다음에 하긴 그걸 드리블 시도라고 하는 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내가 느끼기에 약간 그 보니까 트레이닝할 때 귀걸이를 달고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게 맨유 때 모습이잖아. 그래서 약간 일부러 그런 중심으로 돌아가자. 본인도 약간 예전처럼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이거는 내 굉장한 선입견일지도 몰라. 유벤투스 때 경기나 레알마드리드 초창기 때는 뭐 속도를 좀 냈으니까 그때에 비해서 뭔가 조금 돌파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내가 그냥 기분이 있었거든. 폼도 약간 옛날 폼이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어쩌면 그 이걸지도 모르죠. 아니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도 저는 몰라. 그냥 호날두 7번이 있으니까 올드 트래포드가 옛날 올드 트래포드 약간 그래 그런 느낌도 좀 다시 있었고. 갑자기 그 골대 뒤쪽 코너 플래그 쪽에 맨utd.com 적혀 있는 빨간색 판넬이 있는데 네네네네. 평소에는 경기 봐도 그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호날두 이번에 7번 다는 거 보니까 직캠 영상 보는데 그게 먼저 눈에 그래 약간 그런 들어오더라고. 게 있어. 옛날 그 올드 트래포드 약간 그때 봤던 것들. 그러니까 그게 그 드리블 시도라고 하는 스탯에 충족하지 못하는 움직임이어서 그렇지. 그런 걸 거예요. 맞아. 아예 드리블 돌파 시도를 안 하진 않았을 맞아요. 거고, 오히려 수비적인 스탯, 뭐 인터셉트도 있었고 리커버리도 괜찮았고, 그리고 뭐 패스 정확도도 80% 후반대, 여기에 뭐 이제 득점은 두 골, 그리고 XG 값이 1.4 정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넣을 골을 좀 넣었잖아. 넣었다. 예. 첫 번째 골을 쇄도해서 넣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주원이 형이 이 맨유에서 최근에 좀덜 보였던 움직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마샤를 예를 들어서 마샤는 그때 안 뛰어들 것 같은 거야. 카바니 같은 공격수는 뛰어들죠. 근데 그죠. 그런 공격수가 이 무조건 팀에 하나씩 있어야 돼. 맞아요. 골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좀 반대로 얘기하면 이기적일 정도로 골에 집착하는 선수들. 그게 있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랑 두 번째 골에서 나는 놀랬던 건그첫 번째 터치. 공슥 끌고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있어야 골을 넣을 수 있는데 맨유에는 카바니가 중도에 들어와서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 최근에 그런 스트라이커들이 좀 없었죠. 그렇죠. 오히려 공격수 기근에 시달렸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호날두가 온게 그런 의미에서 반가운 게 아닌가. 계속 디아 저기 누구야? 그 이갈로 이갈로. 그리고 이제 그 카바니까지 계속 그래. 좀 급하게 수혈을 했던 맞아요. 그 공격수 자리였는데 즉시적 역감, 주전감이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반가운 일입니다. 네. 호날두가 경기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긴장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팬들이 경기 내내 이름을 불러줄 줄도 몰랐고, 이제 팀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팀을 돕기 위해 여기 왔다. 그리고 이 팬들이 누려야 할 것을 돌려주기 위해 또 왔다라는. 이거는 저의 의혹이 살짝 있긴 한데, 맞을 거예요. 그 뜻이 맞을 거고. 긴장? 진짜로 막 아니, 기분 좋은 긴장이지. 이거는 그렇지. 설렘. 설렘이고. 설렘에 가까웠을 것 같아. 일단 골을 넣어서 기쁘긴 하다. 이거 뭐 부정하진 않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팀이다. 우리는 일관성 있고 높은 수준의 플레이를 했고,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호날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처음 왔었던 게 18살 때죠.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게, 내가 18살 때 이곳에 왔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나한테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우를 해줬고. 왜냐하면 그러면서 데려갔단 말이야. 아, 그지. 원래 아스날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적료를 두 배 이상 불러버렸어. 그때 맨유가 스포르팅이랑 만났죠. 유럽 대항전. 그래. 어, 네. 그러면서 빡. 유럽 대항전이란다. 그 뭐야. 연습경기. 그래. 그래. 어. 그래 만나서 호날두가 굉장히 잘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영입이 됐는데 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우가 내가 이곳에 돌아온 이유고 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이기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한 말이. 프리미어리그랑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하려면 팀이 좀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뭐 성숙 이거는 주 포인트가 아니라 호날두는 그냥 유럽 대항전이든 리그든 다 우승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승하러 온 거야. 그럼요. 우승하러 온 거예요. 커리어가 해마다 우승을 해왔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트로피가 없는 게 어색한 선수잖아. 어색하지. 그리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맨유 팬들은 글쎄요. 퍼거슨 감독 은퇴한 이후에 이 맨유 팬이 되신 분들은 트로피가 사실 안 익숙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주 맨유 팬층은 2000년대 초중반에 박지성 선수의 진출과 해외 축구가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그때 최강자였던 어떤 팀이었기 때문에 그때 유입된 팬들이 많아요. 그때 유입된 팬들은 맨유는 매해 트로피를 따는 게 너무 당연한 클럽이었고 당연한 팬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죠. 그럼 개빡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호날두의 복귀를 그런 부분에서 반기는 것도 많이 클 거예요. 야망이 있으니까. 예전 맨유 때 그 트로피 획득이 어떤 빈도를 호날두는 알고 있으니까 기대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스포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쭉 봐오니까 존나 맞는 말 같아. 난 굉장히 합당한 말이라고 그래. 생각해요. 근데 그게 난 외부적으로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런 승패가 갈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본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게 맞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불안감이 있어. 어, 그러니까 본인을 의심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뚫어내는 경우들은 뭐 이를테면 레스터 같은 경우가 그거를 뚫어낸 케이스지만 그게 아니면 하던 사람들이 우승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 어. 우승 목전에서 미끄러진 클럽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많아. 포체티노가 그거를 사실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리그와 챔스에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또 팀 내에 있다는 게 다른 동료들한테도 다 복돋움이 될 거죠. 맞아요. 이제 호날두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퍼디난드는 영상을 하나 올렸죠. 네, 맞습니다, 진짜로. 근데 원래 이런 캐릭터야. 그러긴 그렇지. 한데 요즘에 유독 더 재미 들린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어그로를 끌었을 때 팬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그지. 네. 그리고 사실 퍼디 맨유 레전드잖아요. 맨유 레전드 플러스 잉글랜드에서도 충분히 레전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내 그 얘기 하잖아. 그 MOTD가 매치 오브 더 데이가 진짜 얄궂다니까. 시오라가 좀 과한 얘기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쯤 본인들이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록을 깔아. 프리미어리그 최다 골. 그쵸. 그러면 사람들이 시오라니까 퍼디도 할 때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좀 오바되는 얘기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직설적인 스타일이야. 직설적으로 해서 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근데 생각해보면 뭐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뭐 토를 다나? 자막이 달리죠. 피에 타이트 몇 해. 뭐 그래 그런 거. 퍼디난드가 저런 얘기하지 누가 저런 얘기 그래. 하겠냐 이런 느낌. 네. 커리어가 일찍 끝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뒤에 약간 힘이 덜 실려요. 근데 퍼디가 하면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네. 그래서 이제 본인 또 트위터에 호날두 돌아왔다. 되게 어제 비현실적이었고 올드 트래포드에서 두 골을 넣었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클럽도 이 호날두 복귀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호날두가 맨유에 있다는 사실 행복하냐고? 아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상대 감독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이벌 팀에 호날두가 들어온 걸 누가 좋아해? 그렇죠. 난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을 왜 했나 싶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리버풀 감독에게 호날두 질문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기할 수는 있거든. 호날두 복귀 큰 어떻게 이슈니까. 보세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그는 뭐 판타스틱한 플레이어 뭐 이런 얘기 했겠지. 근데 호날두 맨유에 있는데 좀 어떠세요? 괜찮나요? 그럼. 어떻게 괜찮냐 그게 이런 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 두 분도 이제 기자회견실에 자주 들어갔었을 거 아니야. 네. 이제 언론사에 있었을 때. 그리고 나도 주원이 형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따로 이 감독들이나 선수들에 대해서 이 질문하고 이러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장에 저희 꼭 들어갔다 와요. 그러면 이렇게 붙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 좀 딴 팀 얘기보다는 그래도 그 팀 얘기를 하는 게 좋잖아. 맞아요. 딴 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쨌거나. 네. 리버풀이면 마팁부터 물어봐야지. 지금 마팁이 4경기 연속 선발인데. 왜 그래?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 한 두세 경기 남았을 수도 있어. 남은 경기 6경기거든요. 지난 시즌 10경기. 근데 가끔 이러다가 계속 풀템 뛰는 경우 있다. 뜬금없이. 진짜 뜬금없이.
반통수가 그랬어. 아게르도 그랬어요. 근데 문제 처음에 계속 아게르도 그래. 개 많았었는데. 엄청 많잖아. 계속 뛰는 거야. 그래서 아유 다음 경기에 부상 당하겠지. 다음 경기에 부상 당하겠지. 근데 그게 속으로 아, 뛰어라 그러면서 바깥으로 약간 영내발이었단 말이야. 당시에는 에이 아니야 올해 못 뛸 거야. 근데 끝까지 뛰더라고. 가끔 그런 경우 없고. 그래. 그쵸. 그리고 다음 시즌 갔지.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솔샤르 감독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예, 호날두는 중요한 순간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 순간이 왔을 땐 자비가 없다. 무자비하다. 무자비하다. No mercy. 네. 그렇죠. 예, 적절하게 진행했고 이제 팀플레이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호날두는 환상적인 골잡이로 발전을 했고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다. 호날두 벤치 고려했냐고? 당연히 아니다. 예, 호날두기 때문이고 우리 모두가 좀 이 경기를 즐길 수 있지 않았나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 부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호날두가 클럽을 위해서 무엇을 가져왔는지 모두가 알고 있고 영입돼서 정말 기쁘다. 이 호날두가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팀의 결과다. 좋은 선수들은 항상 함께 잘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팀에 녹아드는 그치. 시간이 딱히 별거 없다라는 얘기 있고 MOTD에서 이 호날두 움직임을 분석을 한 네. 영상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포인트거든요. 맨유 슈팅이 나올 때 모두가 멈춰있지만 호날두만 세컨드에서 그래. 들어간다. 그치. 이런 선수가 있어야 돼. 호날두가 항상 공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고 이것은 골에 대한 집념이다. 엄청나게 적은 확률일지라도 득점과 연관이 돼 있으면 항상 호날두는 그곳에 있다. 아 이것도 주원 형 난리 나겠다. 주원 형 이거를 시어로예요. 그러니까 주원 형이 얘기 존나 했거든. 후토크 때 이게 필요하다고 호날두가 이게 장점이다라고 그랬는데 하필 또 시어로가 얘기를 했네. 이거 편집할까요? 아 주원 형이 약간 위기 있을 때마다 따로 연락을 하는지 뭐 주원 형이 지금 위기는 전혀 없습니다만 시어로가 되게 많이 도와줘. 예전에 유로 때도 도와줬단 말이야. 그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런 피파 콘텐츠를 하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새 시즌에 대한 이런 얘기가 그치, 나오고 그치. 있는 가운데 주원이 형이 팀을 꾸린다? 시어로 무조건 너한테 박아야 돼. 백퍼야 이거는 그래. 공감으로서라도 네. 박아야 돼. 괜히 형이 얼어형 얼어형 그러는 게 네. 아니니까. 이럴 때가 그 조화트죠. 아 그래. 근데 주원이 형이 그게 있어요. 그 형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가끔 그 까먹는 게 있어서 그렇지 선출이 축구를 보는 시선이 다를 때가 있거든. 아 그렇죠. 다를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거의 다르다고 얘기해도 그렇지. 과언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완전 리스펙트지. 예. 뭐 어쨌거나 다른 건 리스펙트 하나요? 그럼요. 어떤 걸 하죠? 여기 점 있는 거요. 그런 거는 굳이 리스펙트를 할 필요가 있나요? 점이 잘한대. 아 그래? 넓어져 이렇게? 아니 잘하고 있어 실제로 내가 봤어. 아 진짜? 7년 동안 잘하고 이제 그 이제 곧 뺄 거래요. 근데 이제 그 의사분이 얘기했대. 아 이거 빼는데 또 잘할 거라고. 아 진짜? 아 근데 네. 빼도 계속 생기는 점이 있긴 그래. 하나 봐. 네. 여기 하나의 생명을 따로 키우고 있는 거 아니야? 존경합니다. 그냥 이 지금 또 이제 인구 감소. 그렇지. 예, 여기서 이제 점으로라도 채우겠다. 예, 책임감, 책임감. 나의 그 이 지구에 있는 그 무언가를 나의 생명으로 채우겠다. 예, 그런 흡수하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 아닙니까? 존경하죠. 예. 자은이, 세은이 그리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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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리고 이제 호날두 그 두 번째 골 장면에서의 그런 속도적인 부분. 예, 이런 거 36살이에요. 나랑 친구야. 빠른이긴 한데 뭐 어쨌든. 85년생. 2월생이거든. 41상 84. 예. 예. 근데 스피드 유지하면서 수비 재쳐냈고 득점까지 성공시키는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코멘트를 또 했습니다. 대단했죠? 대단합니다. 네, 저는 뭐 이 경기를 라이브로 보지 못했지만 네네네네. 이제 레스터 맨시티를 하느라 형철이도 라이브로 보지 못했죠? 그렇지, 저희가 라이브로 보지 못했어요. 아니, 근데 형철이는 인정이에요. 황희찬 골을 봤으니까. 네, 레스터 맨시티 굉장한 이 빅매치였습니다만 이슈가 좀 아무래도 떨어지네요. 저는 베르나르도 실바의 골을 봤잖아요. 호날두의 같은 국적 베실바의 골을 그래. 봤으니까 그래. 포르투갈이면 됐지. 네. 재밌는 네. 경기였어요. 여러분 꼭 다시 보기로 90분 풀타임 추천드립니다. 쥐가 후토 끝에 솔직히 좀 재미없었다고 그러는 소리야. 나만 이 고통을 받을 수 없어.